미니카팀입니다. 오늘은 포드 시리즈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 시리즈들은 올해 이제 미주 쪽에서 출시된 종류로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은 포드 트럭 종류이고요. 8가지 모델로 이제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또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F350 시리즈도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매치박스 F350 시리즈. 네, 요것도 이제 미주 쪽에서 이제 출시된 최신 제품이고요.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모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카드 아트들 보시면은 하틸이나 이런 다이캐스트 종류들은 너무 이제 카드 아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카드 아트들을 참 훼손시키기가 참 싫은데요. 그래서 오늘 카드 아트를 훼손시키지 않고 미니 카드를 꺼내는 방법까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전과는 좀더 다른 그런 방법이고요. 한번 미니카 TV하고 함께 이제 카드 아트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미니 카드를 이제 꺼내는 방법까지 같이 배워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포드 첫 번째 모델이죠. 포드 란체로, 65년도 란체로 모형이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블리스터만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방금 쓴 도구, 이 도구는 아크릴을 자를 때 쓰는 칼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자를 때 쓰는 칼이라서 이 칼로 아주 용이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점 이제 한국 모델들하고 조금 이제 차이점이 나는 거라고 하면 이제 컬러겠죠? 컬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하티를 참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이런 클래식한 감성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모델이네요. 두 번째 모델로 75년도 포드 트럭입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 라인, 이렇게 약간 자주색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인 차량이고, 형태가 좀 이제 특이한 거는 요 뒤에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칸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뭔 개. 그래가지고 약간 일반적인 픽업 트럭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컬러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고, 밑에 하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은색으로 아주 이쁘게 이제 되어 있네요. 포드 79년도 포드 트럭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 41년도 포드 픽업 트럭입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 아주 앙증맞게 좀 생겼네요. 앙증맞게 생겼는데, 41년도 이제 옛날 차인데 약간 좀 엔진 같은 것들이 좀 과장돼서 표현된 모델이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을 수 있게, 이렇게 픽업 트럭의 특징이 약간 좀 이렇게 실을 수 있게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느낌은 좀 약간 이미지카 느낌? 네, 이미지카의 느낌도 좀 살아 있고요. 포드 보론코 4x4라는 모델인데요. 약간 몬스터 트럭 같은 지프차 느낌이 나는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롱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앞에 약간 이렇게 그 지프차 같은 느낌. 그리고 밑에가 메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고, 옆에 보시게 뒤에 부분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휀다 부분도 쪽에도 이제 다 금속으로 표현을 해줘서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보면은 이제 그 약간 지프차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주라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차 같이 생겼네요. 커스텀 포드 브론코 모델이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카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완전 오프로드 차량이죠. 이건 야광경이라 가지고 야간에도 이제 쓸수 있게 야광경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모형이고요. 보시게 되면 약간 이미지카 느낌이 강하긴 한데, 커스텀이라고 이제 앞에 제목에도 붙어 있죠. 약간 이미지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가 되어 있고, 밑에 하판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주 강렬한 레드가 어울리는 그런 차이네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 샌드 블라스터라는 약간 오프로드 개념의 1F 그 포드 그 랩터 같은 그런 차네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랩터 차량인 것 같이 이제 나와 있고, 약간 오프로드 느낌이 이제 물씬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위에 역시 마찬가지로 야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야간등 다 달려 있고, 뒤에 부분도 이렇게 재미지게 좀 표현을 해놓은 감이 있네요. 약간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요런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셔서, 네, 물론 키다트 분들이요. 캠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캠핑카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프로드도 다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7번째고요. 29년도 포드 픽업이니까 이게 굉장히 올드한 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핫딜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올드카를 좀 집어넣는 그런 게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나온 모델에서 포드 예전에 쉐보레 100주년 그런 것들 보면은 없었는데, 포드엔 좀 이런 클래식화가 들어있어서 참 신기하네요.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했고요. 보시게 되면 아주 클래식한 옛날에 이제 서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오래된 차량이고요. 픽업 트럭 같이 이제 뒤에가 이렇게 트럭처럼 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약간 그 자동차 관련된 서적 보면은 앞부분 이제 클래식화로 되어 있는데, 그 차량 같이 이제 생겼네요. 29년도 포드 픽업 트럭이니까 엄청 오래된 그런 금형이기도 하죠. 근데 금형 자체는 2008년도 금형이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차량이죠. F150. 이 차량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차량인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픽업 트럭 같이 이렇게 또 막혀져 있기는 한데, 원래 이거를 이렇게 막 막아져 있는 디자인이 좀 인상적이네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150의 그런 모습을 잘 표현을 해줬고요. 하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잘 1997년도 포드 F150 모델이고, 굉장히 이제 클래식한 멋도 같이 겸비한 약간 몬스터 트럭 RC카로도 많이 활용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핫힐도 되게 이제 좀 외국에 있었던 출시된 시리즈들은 좀 뭔가 좀 다른 느낌도 적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드 이제 시리즈, 이번 연도에 출시된 포드 픽업 트럭 시리즈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블리스터백 정말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요 카드하트들도 훼손시키지 않고 뜯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이제 카드하트까지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친구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 플라스틱으로 베어내는 칼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제 베어지고 일반적인 커터칼하고 이제 좀 더 좀 커터칼보다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칼이라서 어린 친구분들은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다가 아니죠. 자,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포드 픽업 트럭, 예,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매치박스라는 시리즈예요. 매치박스라는 완구 브랜드는 이제 하틸하고 이제 매치박스하고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지만 약간 하틸보다도 좀 더 디테일한 맛이 있는 그런 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최신 매치박스예요. 예, 우리나라 한국에 없는 F350 두 가지를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직접 공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약간 산불 진압하는 그런 산악 소방차 같은 개념이고, 하나는 이제 경찰차예요. 그래서 뒤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카드하트들이 너무 이쁘죠? 카드하트들이, 비교해보시면은 약간, 치아랑은 약간 이미지컬 느낌이 나는 그런 카드하트지만, 매치박스는 그냥 실차를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F350 두 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소방차, 약간 산악 그 산에 있어야 될 그런 약간 산악용 산불 막는 이제 그런 소방차 같이 생겼는데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실차에는 실제 요 카드 아트 그림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경광등 같은 것들 표현을 좀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에 삽이랑 뭐 이런 가지 도구들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좀 더 이제 핫틸하고는 좀 다른 맛이 있죠. 약간 좀 더 매치박스가 좀 더 디테일한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회사나 이런 것도 같은 마텔사이긴 한데 이렇게 엄청나게 조금 차이점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시면은 차이점이 있죠. 이 차는 좀 약간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이 차는 진짜 차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이게 마지막 차량이고요. 제가 제 미니카 TV가 제일 좋아하는 경찰차인데 경찰차도 이런 F350으로 모델이 있어서 스카이제커라는 그 약간 뭐 미드나 뭐 이런 곳에 나왔던 차량인가요? 영화에 나왔던 차량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발견해 가지고 사전 조사 정보를 못 케어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영화나 아니면은 그 미드 같은데 나왔던 차량인 것 같아요.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별 문양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데칼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MBX, 그리고 옆에 보면 폴리스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이쁘게 이제 되어 있고, 색깔도 이제 약간 파란색이라서 아까 그 모델하고 약간 좀 대조적인 그런 멋이 있는 그런 픽업 트럭이네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이제 픽업 트럭인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이제 매치박스는 좀 더 핫틸보다는 좀 더 많이 표현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맛이 있어서 한국 마텔사가 꼭 이제 매치박스를 좀 들여왔으면 좋겠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소망이자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매치박스 시리즈까지 해가지고 포드 픽업트럭 시리즈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